실시간 채팅으로 가볼게요. 맨 처음에 오늘 해리 정리께서 한화 케미칼 매수 관점 부탁드려요 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종목을 한 얼마쯤 매수하면 괜찮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화 케미칼 어떨까요? 뭐 업황에 대해서 우려감도 있었다가 기대감도 있었다가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차트 모양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뭐 굳이 매수를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기다릴까요? 한화 케미칼 하면 역시 태양광을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역시 저 3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3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 네. 예,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한번 보시면, 그 기업 내용으로 들어가서 실적을 한번 보시면, 3분기 쪽의 실적이 보면, 네. 2분기와 대비해서도 뚝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2억 3천, 예, 그 지금 보면, 네. 여기 영업이익이 938억으로,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올해 지금 2018년도 영업이익 예상치도 작년도에 7,500억, 근데 지금 5,500억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이런 한화케미칼이나 대형주들, 또는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실하게 저점을 찍고요. 올해 연말은 패스하시고, 4분기 실적 보고 내년에 1분기 전망 보시고 매수하셔도 저는 늦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해리 정님께서 한화케미칼 매수 관점 부탁드려요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매수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실적 충분하게 확인하고 내년에 초반에도 잘 확인해 보시고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데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